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제 신축주택이에요. 신축주택인데,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. 네, 최근 1년 동안 본지 중에 가장 예쁘고, 가장 고급 자재로, 가장 깔끔한 시공 상태를 좀 보여주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신있게. 네, 현장 와서 보시면, 예, 네, 너무 마음에 드실 거고요. 제가 먼저 좀 둘러봤는데, 저도 요런 집에 좀 살고 싶긴 하네요. 시공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. 자재 하나하나가,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자재들로만 이렇게 좀 많이 선택을 하셔가지고, 설계도 직접 하시고, 목조주택 전문가신 것 같아요. 정말 제대로 짓는, 그런 목조주택, 오랜만에 봤습니다. 정말. 정말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. 자, 일단 요 앞에 지금 빨간색 벽돌로 살짝 보이는 요 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. 우선 주변 환경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옥천 신봉리에서도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어요.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주변에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. 좀 들어서고 있는 상태고 본 주택 주변에 이제 본 사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슷한 컨셉으로 주택을 건축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세요.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예쁜 그런 단지로 거듭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주변이 지금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수선한 부분은 좀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잠깐이죠. 잠깐 좀 지나면 굉장히 예쁘게 변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저 지금 약 한 뭐 100m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. 100m도 안 되는 구간에 바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어요. 그래서 진입로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진입로가 너무나 좋고요. 진입하셔가지고 올라오시면 정면에 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박스도 철권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예, 공사가 돼 있고 좌측에 예, 석축 쌓은 모습도 보시면 뭐 예, 공사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너무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. 주차 박스도 층고도 굉장히 넓고 웬만한 차량 주차 안 되는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까지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죠. 자, 지금 주차 박스가 그 셔터 자동 셔터를 시공할 예정인데요. 아직은 좀 공사가 안 된 상태고 다 시공을 할 겁니다. 마무리 다 해주실 거고요. 자, 이쪽으로 해서 문도 여기 달아주실 거고 약간 좀 2% 정도 시공 상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해주실 거예요. 좌측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감해 주실 겁니다. 자, 진입하시면은 이렇게 이게 화강석인가요? 예,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. 전체적으로 2단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. 2단 토목 되어 있고, 자, 아랫단에는 지금 이렇게 텃밭과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고요. 이쪽에 지금 잔디를 안 깐 부분은 매수자분이 오셔가지고 뭐 과실수라든가 뭐 별도로 또 꾸미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부러 좀 공간을 남겨 놓으셨고, 저기에 이제 저 정화조 매립 되어 있고 뭐 대용량 가스통도 이렇게 예, 시설이 되어 있고요. 원하시면은 잔디 다 깔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한창 또 울타리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. 지금 보시면, 예, 블랙 색상에 이렇게 난간을 이쪽에 쭉 예, 설치해 주실 예정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며칠 안에 공사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자, 올라가시면, 예, 본 주택이 있는, 예, 이런, 예, 또 마당이 또 펼쳐지죠. 이런 부분, 깨알이죠. 이런 부분이. 이렇게 디딤석으로 해가지고 현관까지 안내해주는 요런 부분도 이렇게 다 시멘트 포장 하셔가지고 메쉬도 다 넣고 그냥 예쁘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올라오시면 메인 마당이 펼쳐지고요. 우측에 야외 수도가 경계 따라서 이렇게 좀 나무들도 쭉 심어 놓으셨고 조경수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쪽 연못 보시면 연못도 굉장히 예쁘게 연출을 또 해 놓으셨습니다. 지금 현재 그 금붕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금붕어. 예, 뭐, 그 물고기들도 좀 있고요. 물이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고. 예. 시공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? 저는 뭐 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. 예, 너무나, 예, 잘 돼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. 이쪽에, 예, 지하수 관정 자리하고 있고요. 너무 예쁩니다. 진짜. 뭐라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예쁘고.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철근으로 이렇게 아치 형태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도 뭐 넝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.
그리고 요 데크도 보시면 저렴한 방부목 데크가 아니라 이제 방킬라이라고 하는 자재로 좀 더 고급스러운 관리가 편한 네, 그런 자재로 다 데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튼튼해요. 딱 올라와 보시면 튼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주택의 뒷부분 보시면은 지금 다 파쇄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좌측도 주택이 들어올 예정이고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주택의 전체적인 외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적벽돌이죠. 적벽돌 적색의 모노 타일로 이렇게 롱브릭 모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아,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.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, 창틀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블랙톤으로 해가지고, 레드와 블랙, 이런 디자인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,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으로 좀 이렇게 외장도 그렇고,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예, 저 혼자 아주 그냥, 예, 좋아 죽네요. 자, 외장 이렇게, 외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부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는데, 예, 굉장히 넓죠?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바닥 타일, 그 다음에 양쪽에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, 이쪽에는 이제 앉아서 뭐 장화 같은 거 신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공간 마련해 놓으셨고요. 자, 중문은 이렇게 미닫이로, 예, 강화문 유리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, 공간이 넓다 보니까 굳이 슬라이딩 도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예,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오시면 우측이 거실, 좌측이 주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좌측부터 보면은 주방, 아, 일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스탁이 이렇게 나 있는 약간 T자 구조로 되어 있고,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부장, 상부장 보시면 공간 굉장히 많고요. 많고, 다이닝 룸이 별도로 있습니다. 이렇게. 폴딩 도어로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밥, 식사 안 하실 때는 뭐 이렇게 좀 닫아놓고, 아니면 썬룸으로 별도 화기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, 조명도 굉장히 예쁘죠. 아, 이렇게 되어 있고, 창은 다 시스템 창입니다. 전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. 일부 이제 3중 창으로 좀 되어 있고, 독일식 3중 창으로 다 선택을 하셨어요. 바닥은 또 헤링본 스타일로 강마루 같은데, 예, 헤링본 스타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, 집이 너무 예쁩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수전 뭐 이런 거 보시면 3구 인덕션 빌트인 되어 있고, 네, 좋죠. 여기 비앙카 타일 같아요. 변부차는. 그리고 한쪽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, 여기도 미니 주방. 냄새 나는 건 이쪽에 조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상부장, 하부장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예쁘죠. 주부님들의 마음을 정말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인 것 같아요. 천장도 보시면, 아, 요런 등 센스. 네,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, 예, 네, 그런 작품,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. 작품.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공간이 이제 거실이에요. 거실 보시면, 천장 같은 경우는 뭐 메인 조명이라고 크게 하다기 보다는 핀 조명과 간접 조명, 그 다음에 구석탱이에 저렇게 또 메인 조명 비슷한 게 굉장히 좀 예쁜 고가의 조명이 좀 이렇게 되어 있고,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요. 거실 공간도 뭐 충분하죠. 예, 네, 충분하고. 이쪽에다가 아마 TV를 놔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벽면에 대형 TV 놓으시고, 쇼파는 뭐 여기나 뭐 이렇게 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창호도 시스템 창호 굉장히 크게 창 빼셨고, 가로창, 예. 아. 예, 좋네요. 좋긴 좋아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거실이 굉장히 예쁘죠. 예쁘고, 한쪽 구석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화장실이. 샤워는 못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예, 용변 볼 수 있게끔 돼 있고, 공간 굉장히 아담하고요. 요 가구가 수제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. 요거, 요런 게 기성품인 것 같진 않고, 다 수제로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예쁘고요. 고급스럽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, 예, 보시면 계단이 창고, 요렇게, 예,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방이죠. 1층에 방, 요렇게 안방인데, 보시면은 역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돼 있고, 간접등이나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붙박이로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, 드레스룸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. 우측에, 우측에 안방 욕실이죠. 안방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.
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, 이 자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를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, 확실히 이제 고급스러움의 어떤 포커스를 주고 두고 이렇게 좀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. 모든 자재 선택이나. 자, 안방 이렇게 보셨습니다. 아, 지금 1층을 전체적으로 다 보셨어요. 보셨는데, 방은 하나, 그 다음에 욕실 하나, 이제 화장실 하나, 공용 화장실이죠. 화장실 하나,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, 다이닝룸, 그 다음에, 세탁실 겸 보일러실, 아, 보일러실은 아니고 세탁실이죠. 세탁실. 세탁실 겸 이제 미니 주방으로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 부분. 이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, 실거주 하시기는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. 정말 예쁩니다. 1층 다 보셨고,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우 나무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. 집성공 멀바우 나무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돌아가 올라가시면 되고, 자, 구조 자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, 예. 자, 우측에 보시면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. 2층에 방, 방 사이즈가 다 넓어요. 예, 그리고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, 3중 창으로 창호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화장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, 이 공간 참, 예, 시스템 행거로, 예, 드레스룸도 다 마감이 돼 있어요. 이렇게 시동이 돼 있어요. 저는 이 공간 뭐 깜짝 놀랐습니다, 진짜. 아, 예, 하여튼 뭐 구성 요소가 너무 좋아서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나오시면 우측에 2층 공용 욕실이죠. 굉장히 넓습니다. 럭셔리하게 돼 있고, 안에 욕조도 지금 샤워 부스와 욕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는 샤워가 가능하고요. 이쪽에 안에 또 욕조까지. 그리고 바닥 타일도 습기가 건조가 빨리빨리 되는 그런 타일을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. 정말 고급스러워요. 너무 예쁘네.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그 다음 좌측에 2층에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스킵플로어로 이렇게 계단 두 개 정도 올라가시면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보십시오. 다 시공이 이렇게, 아이고,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조망권 앞에 가릴 게 전혀 없습니다. 예, 전혀 없고 영구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로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있고, 아, 옆에도 이제 같이 비슷한 컨셉으로 주택이 다 들어설 예정이에요. 지금은 조금 어수선하지만, 예, 어쨌든 다 들어오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또 방, 예, 두 번째 방. 2층에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돼 있고, 한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시공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방은 보시는 것처럼 별도 테라스가 있습니다. 이쪽에 테라스 굉장히 시공 잘 해 놓으셨는데, 천장 같은 경우는 적산목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. 이 공간은 향후에 또 폴딩도 설치하시면 썬룸으로 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, 예,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바닥도 물청소하기 편하게 다 타일로 되어 있고요. 이 방은 테라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2층까지 다 보셨습니다. 2층은 이제 방이 두 개, 욕실 하나, 그리고 2층에 또 스키플로 구조로 되어 있는 넓은 거실 공간. 이 공간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예.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쁘게 진짜 제가 집 구경을 잘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신축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저 혼자 괜히 좀 흥분해가지고 너무나 예쁜 집을 정말 오랜만에, 예, 이렇게 보니까, 예, 저도 빨리 돈 벌고 싶습니다. 예, 돈 벌어서 이런 집에 살고 싶긴 하네요. 정말 뭐 단점이 없습니다. 단점이 없고,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오시는 게 취향에 맞으실 것 같아요. 왜냐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진입로도 굉장히 좋고, 세컨하우스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, 아무래도. 그러니까 실 거주하시는 분들,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그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 건축 자재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퀄리티를 내는데 좀 금액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, 정말로. 예, 그 돈을 지불하고라도 요 정도 퀄리티의 만족도를 줄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뭐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, 항상 감사드리고요. 문의 언제든지 주시고 미리 좀 연락 주시면 답사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